윤리적 소비란 딱 봐도 단어 뜻 설명해 주겠다 이거죠. 공정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들이 생산한 상품을 웃돈을 주고 구입함으로써 오히려 뭐예요?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거야. 구매력을 무기 삼아 세상을 바꾸려는 운동입니다. 하지만 윤리적 소비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그리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윤리적 소비가 과연 효율적인지 노동 착취 공장, 공정무역의 실효성 측면을 살펴봅시다. 효율적 이타주의라는 관점에서 윤리적 소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은 섬유, 장난감, 전자기기 등 선진국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생산하는 열악한 작업장이다.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6, 7일 일하는 것도 흔하고,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에 갈 시간조차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자금공 보신 적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영희가 잠안 오는 주사 맞으면서까지 일하고 있잖아. 우리나라도 실제로 그렇게 있었어. 안전보건수칙은 무시될 뿐만이 아니라 고용주의 학대 행위도 종종 발생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게 내가 그놈의 회사에서 만든 물건 쓰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이처럼 열악한 노동 환경을 두고 볼수 없어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불매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이 제법 있지만,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왜? 그래서 그 회사 공장에 물건이 팔리지 않아. 그냥 그나마 그돈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 다 실업자 되거든. 노동 착취 공장이 경제적 압력에 굴복해 문을 닫으면 기존 노동자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얻는 게 아니라 더 형편없는 일자리로 옮기거나 심지어 실직자가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가장 널리 확산된, 그러면 공정무역은 어때요? 라고 해서 공정무역 한번 살펴봅시다. 공정무역 인증은 요즘 커피숍이 제일 많지, 커피 초콜릿이 제일 많긴 해요. 가난한 나라의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더 높은 임금 보장. 주로 바나나, 초콜릿, 커피, 설탕, 차 등. 개발도상국 생산 작물에 적용이 됩니다. 개발도상국 생산 물품. 공정무역 인증서는 저희는 최저임금 주고 있습니다. 안전요건 준수하고 있어 기준을 충족시킨 생산자에게만 부여합니다. 조건이 있어. 일단 요 정도면 조금 까다로운 편인 거야. 공정무역 인증상표가 처음 등장한 1988년 이후 공정무역 상품 수요는 급격히 증가하지만, 객관적 증거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 라는 결과가 있었대. 뭐야? 그 사람들 도와주려고 비싼 돈 주고 사먹고 있었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난한 나라의 빈곤층에게 수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이상한데? 나는 그들에게 수익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물건 사는 거였는데, 인증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의 농부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가 어렵다. 아까 조건이 까다롭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정무역 커피 산지 대부분이 어머, 상대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라서 정말 가난한 나라는 혜택을 못 받아. 부유한 나라의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 차라리 최빈국 비공정 사는 게더 효율적이에요. 둘째, 공정무역이라는 이유로 소비자가 추가로 지불한 돈중 실제로 농부들의 수중에 떨어지는 건 극히 일부다. 가기는 가. 내가 옆집 아아보다 공정무역 커피집 아아 사면서 800원 더 냈는데 800원이 고스란히 갈 거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 그래도 100원, 200원은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래.
나머지는 다 중개인이 가져갑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에서 공정무역 커피가 일반 커피보다 파운드당 5달러 비싸게 팔리고 있지만 커피 생산자가 추가로 받는 건 40센트다. 500분의 40, 50분의 4, 25분의 1이니까 2%밖에 안 돼. 일반적으로 기부딱 단체에 1달러 기부하면 90%가 수혜자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과 차이가 크다. 셋째,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그 적은 몫마저 더 많은 임금으로 바뀐다라는 보장이 없다. 그것마저 임금으로 바뀌어서 그 사람들 월급 더 준다라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에티오피아, 우간다의 공정무역 노동자 임금을 조사한 결과, 공정무역 노동자들은 비공정무역 노동자들에 비해 임금이 더 낮고 노동 조건도 열악해. 오히려 더안 좋아 상황이. 이러한 연구 결과는 차라리 더 저렴한 상품을 사고 그렇게 절약한 돈을 효율성 높은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다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기적으로 뭐 기부하거나 이런 데 있어요? 네. 그럼 너는 하냐? 저는 좀 해요. 이처럼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 가난한 나라의 절대 빈곤층을 지원하는 단체에 얼마 기부하는 게더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다. 계속 첫째, 둘째, 셋째 문제가 있어요 하는데 마지막 문장이 차라리 기부단체에 기부하세요로 끝났잖아, 세번 다. 그러니까 이 글쓴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난한 나라의 절대 빈곤층을 지원하는 단체에 얼마간 기부하는 게더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윤리적 소비가 오히려 해로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머, 도덕적 허가 효과 때문입니다. 착한 일을 한번 하고 나면 이후의 선행을 덜 실천하는 것으로 보상받으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아, 내가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은 또 다른 거 해도 되지 뭐. 비효율적인 이타적 행동이 문제가 되는 건이 때문입니다. 도덕적 허가 효과는 비도덕적 이타적 행동이 됩니다. 착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에 취하면 이후 효율적인 이타적 행동을 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하라고 권했더니 그보다 효율적인 선행에는 정작 시간과 돈을 덜 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면 공정무역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일 자체가 해로운 일이 될 겁니다. 요만큼 좋은 일 하고 이만큼 좋은 일할 기회를 버리는 거야. 차라리 이거 하지 마. 그냥 이거 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열하나. 저는 12년째 한부모 가정 이렇게 기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딸내미도 기부하고 있어. 우리 딸내미 이름으로 2만원씩. 대신 만원은 내가 대주고. 그래서 맨날 이렇게 문자로 보거든. 카드로 해서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거 딸 보여주면서 딸한테 만원 받아와. 아, 그럼 그런 계산은 철저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용돈을 나한테 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카카오뱅크로 이렇게 지 이름으로 된 통장에 옮기는 거 보여줘야 돼. 아, 그돈 너무 손대고 싶다. 4, 5번 두 문제 1분만 드릴게요. 4, 5번만 하세요. 4, 5번 아니지? 7, 8번.
천천히 볼게요.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는 그렇죠. 주로 최빈국에 해당되는 것이다. 항상 최빈국, 최빈국 거기까지 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나머지 거 맞는지 찾으러 갈게요. 도덕적 허가 효과로 조금 요만큼 착한 일 했으니까 윤리적 소비를 했어. 근데 더 크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걸 하지 않죠? 비효율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소비자가 공정무역 제품에 추가로 지급한 돈의 대부분은 중개인이 가져간다. 그렇죠. 공정무역 인증상표가 등장한 이후 1988년 공정무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 저임금 노동착취 공장 제품을 불매하는 방법으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오히려 실업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정도. 밑에 나와 있는 거 공정무역 도시로 인증받은 땡땡시는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공정무역 제품을 쉽게 접하고 시민들의 윤리적 소비를 높이기 위해 공정무역 자판기를 설치했대. 오, 1,000원을 넣으면 남미 페루 농부들이 아마존에서 재배한 카카오로 만든 코코와 우간다 커피를 맛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초콜릿 커피, 코코와 건체리 등 1,000원에서 3,000원. 이 판매되는 제품에는 생산지와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함께 소개되어 있고 진짜 얼마나 가는지 그 혜택이 소개되어 있대. 그럼 많이 가니까 소개해 주는 거 아닌가 이건? 아동노예 금지, 노동 금지를 비롯해 생산자와 여성인권 보호를 지향하는 공정무역의 기본 개념, 제품 종류, 공정무역 마을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정보를 주는 건데 땡땡시 담당관은 시민이 노력해서 세계 최대의 인구 규모의 공정무역 도시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공정무역의 의미와 제품을 더 널리 알릴 수 있겠다. 얘네는 공정무역 제품 사용의 장점, 효과 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네. 앞에 지문하고 완전 다른데? 윗글과 옳지 않은 것, 윗글과 보기 모두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는 건 윤리적 소비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치, 윤리적 소비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윗글에서는 보기와 달리 공정무역 제품을 생산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윗글은 실질적 혜택 돌아가지 않는다. 맞죠? 윗글에서는 보기와 달리 공정무역 인증을 통해 제품이 비싼 이유를 품질이 우수, 품질이 우수해서? 아니요. 그게 제값인 거지. 품질이 우수한 건 아니야.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항상 독서지문 볼 때 뭐뭐와 달리 이 말 무시해. 일단은 보기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을 장려하는 일에 긍정적인 효과. 그렇지. 보기는 긍정적. 하지만 윗글은 긍정적이지 않았죠. 그러면 맞는 말이지. 윗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공정무역 제품이 아동노예 금지, 노동금지, 여성인권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죠. 윗글은 그런 거 소용이 없고요 라고 얘기했고. 9번 효율적 이타주의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 어차피 기부하고 남들을 위해서 그렇게 돈 쓸 거면 효율적으로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래요? 그런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비용 효율성이 높은 단체에 기부하면 되지. 가난한 나라의 절대 빈곤층을 지원하는 단체에 기부한다. 기부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